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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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
팔꿈치까지 같이 써야 돼. 이제 어깨까지. 어떤 형태로 내가 볼을 칠 거냐.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네 가지. 코트를 이렇게 코트를 넓게 봤을 때 한 네 등분으로 하는 거예요. 첫 번째 네트 앞쪽. 네트 앞쪽. 네트 앞쪽에서 우리가 칠 때는 거의 손목도 꺾어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뭐 이런 타법들. 아, 네트 앞에서는 잡아서 그냥 톡톡 치는구나. 이런 걸 캐치 타법이라고 해요. 캐치 타법. 알았죠? 이제 요 라인. 복식에서 전위에 해당해요. 전위. 방금도 물론 전위지만 좀 앞, 네트 앞, 가깝게 앞쪽이었고 요쪽. 요쪽 라인에서는 이제 팔의 범위가 한 손목 정도. 요 정도만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손목. 손목. 이렇게. 손목까지 사용하는구나. 손목 정도만 쓰는구나. 손목 타법. 그 다음에 이제 후위 쪽. 미들 라인. 요 라인에서는 팔꿈치까지 같이 써야 되는 거야. 팔꿈치까지. 주관절이거든요, 주관절. 팔꿈치까지 쓰는 사이드 암스톡. 이렇게. 제가 이따가 볼 칠 때는 요 범위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. 사이드 암스톡. 팔꿈치까지.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높은 볼에서 이제 어깨까지 사용하게 돼요. 오버헤드 스트로크. 어깨까지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어깨까지 같이. 오버헤드 스트로크. 네, 뭐 네트 앞에서 찬스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어깨를 쓴다든가. 아니면 배드민턴에서는 또 손목이 또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아, 손목을 잘 써야 돼. 그래서 후위에서 뭐 손목만 또 뭐 쓴다든가. 뭐 또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. 그래서 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이에요. 손목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손목만 쓰지만 여기에서는 그럼 손목을 안 쓰냐. 미들라인에서 팔꿈치까지 쓰면서 당연히 손목을 사용하게 돼요. 그럼 어깨를 쓰면 어깨만 쓰냐. 또 그렇지 않아요. 어깨를 사용하면서 최종적인 임팩트 순간에 다시 손목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손목 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잡고 그럼 캐치. 톡! 캐치 타법. 무작위 어설퍼요. 자, 자 손목. 손목. 그렇죠, 손목. 손목만. 팔꿈치. 사이드 암스트롱. 팔꿈치. 사이드 암스트롱. 어디로 가면 어깨까지. 오버헤드 스트롱. 오버헤드 스트롱. 캐치 타법. 손목 타법. 사이드 암스트롱. 오버헤드 스트로크.